사주에 쟤한테는 검전이 있습니까? 삼재가 들었다. 누불 삼재다. 지금은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가시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나이 생년을 묻지 않고 저는 나온 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 5년 전부터 여기까지 오신다고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하셨고 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불안정과 손재수, 금전으로 손해를 많이 보셨고 네.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신 적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본인이 직접 시작을 하는 계기보다도 주변 인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에부터 끝이 있다 보듯이 시작 자체가 불안정하고 네. 금전적으로도 충분한 상태가 아니고 시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 4개월, 5개월부터 심적으로 불안하고 네. 나도 모르게 짜증스럽고 네. 마음에 사다 보니 사람들하고 다투던 힘드는 네. 과정을 겪어왔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또 작년 하반기 가을, 늦여름부터 뭔가는 시작을 하려고 본인은 열심히 움직여보고 또 다녀보고 사람을 만나고 해도 본인한테는 잡히는 상황이 안 되고 예. 예를 들자면 뭐 계약을 하든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본인의 생각과 주관하고는 전혀 아니고 이래서 안 되고 예. 저래서 안 되고 항상 엇갈린 상태에서 제한테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결혼은 딱 이 지금 와이프하고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어찌하다 결혼까지 하시게 된 그 과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가정 생활보다도 내 주관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돈을 예. 벌어야 되다 보니 좀 가정도 좀 보이지 않는 불화도 보입니다. 네, 있습니다. 사주를 떠나서 본인 주관이 너무 강해요. 예. 또 본인은 기가 얇아요. 또 맞아요. 그렇죠. 제가 하시는 말은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본인의 사주고 그러다 보니 우대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두 분이 계신다 소리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위했던 아랫대에 내려오면서 불교를 안 믿고 뭐 교가 천주교든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죠?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대에서 내려오시던 선사는 있고만은 이 선사는 썼다 하고만은 본의 아니게 관리를 안 하든지 사촌간에 오촌간에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서 원래 있던 선사는 네. 찾아보는 것도 없고 네. 예. 이 선산이라고 한 것은 전부터 내려온 선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합장하신 거 없어요? 이번에 이장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보러 오신 게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제대로 묻었다고 하지만은 네. 매장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내려오면서 합장을 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본인 사주 자체는 산탈과 묘탈도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맞았어요. 왜? 본인은 부모 형제가 있다 해도 크게 유가 되는 주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다 보니 항상 본인은 내가 외롭다, 힘들다, 고달프다. 전장 내가 이래 힘들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전작 본인은 손을 내밀며 크게 손을 잡아주는 자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화는 올라오고 네. 짜증스럽고 네. 예민하고 본의 마음은 참 여리고 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본의 아니게 주변에 두세 명으로 인해서 시작하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네. 금전으로 힘들었고 네. 결과는 불 보듯이 무너지고 네. 지금 또 본의 아니게 금전에 시달리고 앞전에 사업하신 돈으로 시달리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또 새로운 쪽으로 움직여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무리하십니다, 지금은. 본인이 몇 살이십니까? 48. 48. 개축생. 어디 가시면 삼재가 들었다. 누굴 삼재다. 본인은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삼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재라고 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원래는 개축생에 원래 경자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움직이자는 시작은 작년 가을부터 좀 변화를 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생각을 네.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시작에 다들 한두 차례나 새로운 쪽을 해볼라 해도 사람을 만나든지 하게 되면 계약건이나 이게 성사가 아닐 때고 흩어졌을 겁니다. 네, 다 흩어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주관대로 밀었지만 상대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마음적으로 조금 상심이 좀 컸을 겁니다. 상심도 크고 그래 뭐 지금 마음은 그래 안 되면 그래 뭐 내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 거 아니다는 상심보다는 처음에는 상심이 좀 컸을 겁니다. 예, 예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어떤 가정과 계기를 가시는 것은 좋지만 원래는 자칫하면 또 지금 앞전에 4, 5년 전부터 겪었던 그 가정을 또 다시 한번 겪어야 하는 계기가 또 들어와 있으니 차라리 힘이 들시더라도 남한테 뭐 간섭받는 것도 싫고 예의하는 것도 싫었겠지만 직장이나 조금 하는 쪽으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5년 전도 아직까지도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시작하게 되면 본인이 본인 고집으로 본인 생각들 하게 되면 가족들은요?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직장도 직장 생활 안 한 지도 지금 거의 뭐 4, 5년 뭐 제가 4, 5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년 뭐 정도 됐고 지금도 뭐 딱히 어디 직장 들어갈라 해도 마땅한 자리도 없을 뿐더러 찾아보려고 찾아본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노력을 네. 하셨겠죠. 근데 너무 안 되니까 왜 다 와서 안 되고 다 와서 안 되고 마지막 도장 딱 찍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나며 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네. 성사가 한두 차례 네. 안 됐던 걸로 제가 두 번, 세 번 정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직장 생활에서부터 하다가 어느 정도 51세, 2세, 3세가 넘어서면 사업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지금은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가시려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사업적으로나 또 여러 대인관계에서는 협조보다는 내 마음만 충분하지만 대인협조와 기인협조가 약한 편이시거든요. 기회는 너무 좋은데 놓치니까 놓칠 것 같으니까 또 답답한 마음은 들고요. 차라리 제가 대주님한테 조금 말씀을 들으면 쓰라리는 말씀이겠지만 내 능력과 아까 말씀했듯이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면 차라리 내한테 능력이 안 되고 내 검전 없으면 힘들시겠지만은 직장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장 운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있을까에 묻지 마시고 이때까지 지내오신 데서 나름 사업도 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힘든 과정도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다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없지만은 내 자신하고 자꾸 인정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또 새로운 쪽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는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거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근데 대주님은 낮은 데를 내려보시지 않고 자꾸 높은 데를 보니까 자꾸 올라볼 수밖에 없고 내려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선뜻 안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움직이니까 일자리는 직장은 운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본인 자신이 생각을 했지만 움직여보지를 않고 부딪혀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조금만 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다 보면 지금 48세다 보니까 49세는 지나셔야 돼요. 50이 넘으면 그나마 좀 안정권에 가시고 하나 둘 되면
그때 기인의 협조나 조그마한 소유 사업거리 아니면 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때 오니까 지금은 좀 성급하고 서두르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주에 제한테는 금전이 있습니까?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도 할 생각하지 말으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덜을 기와 받아 덜을 마음과 이거를 좀 여셔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탁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일이 언제십니까? 인, 덕은 없어도 스스로 노력한 대가는 왜 45세부터 시작은 되지만은 이때부터 사업이나 무리해서 금전적으로 움직이지 마셔야 되고 투자에 건물 이 자체가 있는 사주다. 45세, 6세, 7세, 8세 지금 이 금전적으로 힘드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51세가 지나면 2세부터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움직이는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기운은 이 기운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버디니까 힘들 때마다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뵈고 아 오늘은 가면 어떤 말을 들었을까 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가도 본의 아니게 이런 말 들으면 또 마음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이 아픔이 있은 만큼 힘들었던 만큼 본인이 작은 일에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차후에는 내 스스로의 줄을 가지고 조그마한 큰 사업이야 조그마한 사업이나 업을 할 수 있는 계기와 과정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시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어요. 근데 사업적으로는 좀 약하십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해주는 분이 계시고 한다 하지만은 조금 불안정하십니다. 내가 남한테 직장 생활을 가더라도 더 내 마음이 중요하고 시작하다 보면 언제 내 그릇나하고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을 본 계기가 앞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사업을 해서 큰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채워볼라 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자기한테 검전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빌려서 또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하는데 이분 자체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개인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눈높이를 낮추지를 않고 자꾸 그 과정을 쫓아가려 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오늘 또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했는 만큼 자기가 또 생각해서 직장을 간 방향을 해서면 참 좋은 과정인데 안타깝지만은 본인은 사업적으로 가실 분이 아닌데 그쪽으로 움직이시니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한테 말했지만은 부부간에도 조금 불화도 있는데 이왕이면 부부하고 대화를 해서 적은 돈이지만은 직장 생활에서 안정을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리고 그 상황하고 연동하고 이걸 다 정확하게 딱 보시네요. 보시고 그 상황이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까지 다 짚어주시네요. 그리고 뭐 앞전에 일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도 다 아시네요. 다 아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는 지금은 시기가 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딱 집어주시고 조금 더 있다가 어떻게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뭐 본 거 제가 지금 이전에 한 번 딱 봤어요 봤는데 네. 그때는 제가 들어도 그분은 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이분은 그냥 아 왜 나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알지라는 내가 지나왔던 시간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이 조금 더 낮은 곳을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시네. 보고 나니까 조금 뭐 속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네, 너무 속 시원한 거. 그리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너무 기분은 좋습니다. 좋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일을 생각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고 그렇네요.